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 지금 520i 차량이 입고되었는데요. 지금 오늘 헤드라이트 시공하는 꿀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저희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 총판이에요. 지금 뭐 교육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시 뭐 물건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주문도 가능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i 저기 저5 시리즈 520i 지금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지금 별 5개 중에 뭐한한개 반? 쉬운 라이트예요. 쉬운데 헤드라이트는 어렵거나 쉽거나 똑같아요. 시공하는 방법은 다만 어떻게 땡기고 어떻게 고정을 시키고 컴퓨터 재단이 아니니까. 썬팅으로 치면 성형이에요, 성형. 이 성형을 초반에 얼만큼 잘 해놓고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좌우가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당기고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필름 시공보다 중요한 거는, 준비 작업이에요. 항상 뭔 작업이든 전처리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모든 전처리가 끝났고, 헤드라이트 표면에 이물질도 다 제거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공할 때 시공 전에 다시 한번 헹궈주는 작업이 중요한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눈썹 위쪽에 고무 몰딩이 돼 있는데 이 몰딩 안에서 먼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서 이 부분을 미리 씻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 먼지가 여기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씻어주세요. PPF는 습식 작업이다 보니까 안에 그 물기가 있어야 돼요. 썬팅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거 어떤 비율로 뭘 섞냐.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통 질질 흐르게끔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뿌려야 의미가 없어요. 다 흘러내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 한번 쓱쓱쓱 끝이에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만 그냥 뿌리고 끝이에요. 어차피 필름을 당기기 전에 다시 뿌릴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필름을 떼기 전에도 필름 전면, 후면 쪽에다 전부 다한 번씩 뿌려줍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필름을 떼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그 정전기 때문에 안쪽에 그 접착면에 먼지가 확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살짝. 자, 필름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많이 뿌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뿌릴 거니까. 그리고 필름을 올려놓습니다. 적당히 위아래에 맞게끔. 자, 여기서 보시면 어차피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막 달라붙죠.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물 뿌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안면이에요. 안면을 고정을 시키고 이쪽으로 당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고정시키고 이로 당겨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고정을 시키면 이게 불이 뜹니다. 여기가. 자, 여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이 부위 때문에 뜨는 거예요. 여기 그릴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릴을 미리 커팅할 거예요. 반 커팅이에요. 안 잘렸죠? 여기를 커팅해서 넣어주고, 여기서 쭉 그대로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요. 여기 떠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커팅을 해줍니다. 여기도 맞춰줬어요. 커팅을 함으로써 여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히 맞춰지는 거예요. 자, 위에도 보시면 정확히 맞춰졌죠, 면이. 이 면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면을 잡았으면 지금 안에다 물을 조금 뿌렸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이번에 촉촉하게 쏘는 거예요. 다만, 이 필름이 고정되는 이 필름에다가 쏘면 안 돼요.
이제 와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물을 많이 뿌리면 고정이 안 돼요. 딱 헤드라이트 닿는 부위 쪽에다가 많이 뿌려주세요. 안 달라붙게. 안 달라붙죠? 자, 그리고 필름을 넣고 그대로 고정을 해줘요. 여기도 자 고정. 이 부분도 자 고정. 거의 면이 잡혔죠? 자 여기도 지금 아까 그 안에다 물을 조금 뿌렸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이게 좋아요. 자 이제 이번에 뿌렸다가 촉촉하게 뿌려줘야죠. 둥둥하게. 자 안 붙죠? 이렇게 뿌린 다음에 고정을 시키는데 자, 보면은 필름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이게. 이거를 못 잡으면 붙이기도 힘들어요. 어거지로 붙였다고 해도 어차피 떠요. 어차피 떠요. 어차피 이 산을 못 잡으면 어차피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당겨주면서 대신에 여기만 당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만 당기면 예를 들어 10이 당겨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당기면 111111111이기 때문에 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필름이 얇아지는 것도 거의 덜해요. 얼마큼 당겨야 되느냐? 그냥 이빨이 당기는 게 아니에요. 면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면만 이렇게 잡으면 살짝 당겨주면 잡혔죠, 면이. 산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래쪽을 살짝 잡아 당겨가지고 면을 잡아주시면 돼요. 다 잡혔어요. 다 잡혔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다시 잡을게요. 다시 잡을 때는 아래에 물이 좀 없다 그러면 다시 뿌려주세요. 저는 지금 윤활제를 많이 섞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금방금방 그 미끄러운 기가 금방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섞어요. 그냥 작업을 빨리빨리 하니까 많이 섞을 필요가 없거든요. 했으면 좀 이따 이 주황 색깔 얘는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가운데부터 미는 거예요. 이 튀어나온 데부터 가장 힘 받고 먼저 달라붙는 면부터 붙여주는 거죠. 어느 정도 붙었으면은 가운데 다 잡았죠. 근데 이걸 밀 때 끝까지 다 미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붕 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밀어지면 자, 아랫부분 붕 떠 있잖아요. 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살짝 풀어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당겨져 있는 걸 풀어준다고. 나노퓨전 필름의 장점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 지금 이미 붙였잖아요? 나노퓨전 필름의 장점은 한 15분 정도 안에는 필름을 뗐다가 다시 붙여도 아주 말끔하게 붙어요. 자, 뗐죠? 지금 뗐어요. 다 뗐습니다. 다 뗐죠? 이렇게 끈적끈적합니다. 다 뗐어도. 하지만 나노퓨전 필름은 다시 재시공을 해주면 깔끔해져요. 자,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 실수를 했어도 이렇게 다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이 필름을.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고정. 자, 가운데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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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작업을 해, 다시 띄었다 쳐도 가능한 게 나무 표정입니다. 이렇게 알을 당겨서 고정. 가운데 이거 다시 잡고, 끝면 잡고. 자, 이 밑에 부분 보시면, 떠있죠? 떠있는 데까지 다 밀면 안 돼요. 떠있는 데는 살짝 들어줘서 밀어줍니다. 이렇게 아로져가지고 계속 뜨는 데들은 커팅해주면 돼요, 커팅. 아까 여기 커팅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필름을 벌려주는 거예요. 당겨져가지고, 당겨진 걸, 형태한 거를 벌려주는 거예요. 자, 들어가죠. 벌려주니까. 자, 앞에 부분도 그냥 한 번에 들어가요. 왜 커팅해줬습니까? 부분도 한 번에 끝. 한 번에 떼면 안 돼요. 한 번에 떼면 안 되고, 그래서 살짝 아랫부분만, 아랫부분만 해서. 그렇죠? 이거를 왜 한 번에 떼면 안 되냐? 땡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붙어 있었고, 뛰면은 이만큼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부분만 떼서 일단 그거 연결시켜주고, 일단 팽팽함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당분간. 자, 여기 들어가지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팽팽한 거를 잡아주는 거죠. 마지막. 이렇게 했을 때 이 자국, 지렁이 자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국이 안 나요. 이 방법은 본네트를 하든 사이드미를 하든 모든 부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살짝씩 한 번에 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부분 보시면 얘가 지금 핸다의 끝에 부분 라인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 커팅 할 거예요,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 자. 커팅 했죠? 자, 넣고. 커팅 했기 때문에 얘가 걸리던 것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연스럽게. 들어갈 라인이 생기죠. 근데 이것도 지금 커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이렇게 했는데도 부가 또 떠요, 계속. 또 뜬다는 거는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들어왔죠. 이제 여기서 어디부터 잡느냐, 순서가 잡아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여기부터 먼저 그 늘어나야 될 부분부터 집어넣고 다른 데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연락지가 많이 들어 있어서 잠이 안 붙으니까 살짝 헹굴 거예요. 붙일 때 여기 끝에 각에서 눌러가지고, 자, 끝에 각에서 눌러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끝. 붙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붙여가지고 와갖고 여기 붙인다? 안 붙어요. 잘. 계속 뜬다면 뜨거든요. 계속. 여기
각진대부터 자 눌러주면서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왜 뜨냐? 여기서 당겨주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이거 당겼기 때문에 얘가 당겨주니까. 그럼 이게 안 뜨게 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커팅. 뜨는 거 없어졌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뜬다.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왜 뜨는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팅할 때 보시면 자 일단 지금 보셨겠지만 한번 붙였다가 떼어내고 다시 붙인 거예요. 한번 퀄리티 한번 보시면 지렁이 자국 일체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커팅을 어디서 하느냐? 커팅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커팅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뭐한 예를 들어서 한 5mm 띄운다. 몇 mm를 띄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이 5mm를 띄워도 똑같이 5mm에 맞게끔 커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티가 안 나요. 근데 여기는 5mm 가다가 4mm, 3mm, 1mm 갔다 또 2mm 갔다 이렇게 하면 진짜 거지같이 나오는 거예요, 작업이. 근데 5mm, 뭐 1cm를 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1cm를 따면 괜찮아요. 깔끔해요. 근데 이제 좀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 최대한 끝에 맞춰서 일정하게 따내는 게 그게 팁이에요. 일정하게 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커팅할 건데. 나노필름, 이 세계 특허받은 나노필름 필름은 장점이 내가 부착을 했다가도 다 붙이고 닦아서 봤을 때 잘못 붙였다. 후딱대고 다시 붙여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게 나노퓨전의 장점이에요. 칼을 갈고 무조건 커팅할 때는 칼을 새 걸로 가는 게 좋아요. 괜히 안 되는 칼 어거지로 자르다가 칼빵 내거나 제대로 안 잘려갖고 두번세번 하는 것보다 칼 얼마 안 하니까 칼날 가르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커팅은 뭐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정하게 자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단커팅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못 하시는 분들은 손님 차에다가 칼빵 내시면 안 되잖아요. 헤드라이트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또 보여요. 검정색, 흰색 해가지고. 선이 보일란가? 이게 보이는데, 웬만하면 이 선에 좀 맞춰서 하셔도 좋아요. 선을 따라가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여기 아로 잡을 때, 동그란 아로 잡을 때는, 한 손으로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손으로 좀 받쳐주고, 이렇게 받쳐주면서 가시면 더 예쁘게 따져요. 동그랗게. 한 손으로 할 때와 두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더 편하실 거예요. 뭐 자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커팅할 거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에서 왼쪽 갈 거냐, 이거는 자기 마음인데, 내 몸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세가 불편하다,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끊고. 불편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커팅은 다시 말하지만 일정하게 자르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뗄 때 이게 들려요, 필름이. 반커팅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지금 버려야 될 부분과 붙어 있는 면이 같이 들려요, 이렇게. 예, 들리기 때문에, 그냥 뜯어버리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빼시면서 이렇게, 들리는 부위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줘야, 이 물이 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안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기가 편해요. 중간에 커팅이 중간에 가다가 끊겨가지고 들면서 물을 넣어주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커팅한 부위만큼 들려 있어요. 들떠 있기 때문에 한번 클로즈업 해주세요. 여기 지금 들려 있단 말이에요. 헤드라이트 모양대로 했는데 들려 있어요. 요거를 마지막에 밀어주면 끝. 보시면 거의 뭐. 딱 헤드라이트 모양이에요. 지금 별 5개 중에 뭐 1개 정도 난이도 되는 그 사이드미러, 아, 저 헤드라이트인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뭐한 5분 정도 되면 붙일 수 있는 헤드라이트예요. 근데 지금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 걸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1단계 청소,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고요. 헤드라이트가 보통적으로는 범퍼나 그릴보다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차들이 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고정을 시키고 어떻게 당길 건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쪽 저 같은 경우를 했는데,
고정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 고정되는 면을 미리 커팅해서 잡아놓고 당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지금 뭐 셀프로 하신다거나 뭐 업체 사장님들 지금 PPF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 업체 사장님들 따라서 해보세요. 확실히 편해요. 이렇게 하기 편하고 뭐 지금 제가 쓰는 그 윤활제라고 하죠. 이거 안에서 쓰는 물. 여기 뭐 희석 비율이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뭐 연락 주셔도 되고요. 한번 오셔도 되고 제가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나노 퓨전 필름 지금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지금 시공 했잖아요. 이거 한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3년 좀 넘었는데 헤드라이트에 날파리 같은 거 묻은 거 절대 쩌들지 않습니다. 얘는 그다음에 뭐 물때 안 생겨요. 그다음에 날파리 터진 거 물티슈도 지금 다 지워져요. 자국 안 생겨요. 황변 없습니다. 세계 특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필름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뭐 당연히 자기가 쓴게다 최고겠죠. 근데 제가 여러 개를 써본 결과 최고 좋은 제품이에요. 시공도 편하고 일단 아까 부족했지만 한번 뗐다 다시 붙여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필름이에요. 접착력도 좋고요. 오늘은 헤드라이트 지금 520i 헤드라이트를 시공했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헤드라이트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헤드라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